유사과학. 많은 유사과학이 있죠. 어떤 것들이 유사과학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비밀이야 지금은.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. 아니 물론 대본은 조금 있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면은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어제 좀 공부를 오랜만에 했더니 피곤해. 네, 엄청 많죠.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서 이거를 또 저희가 재밌게 할 겁니다. 방송이 끝나면 뭐지? 엑소 토거 하는 거 조금 보고 그러고 가려고 해요. 분명히 나한테는 즐길 거야 누나 그랬는데 말도 안 하고 연습 중이다. 걔도 오빠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다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참, 과학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너무 요즘 재밌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귀걸이. 예쁘죠? 저도 하려고요. 방송을 켠 이유는 엑소가 연습한다고 안 놀아줘서가 아니라 홍보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네이버 TV로도 지금 페인 랩을 검색하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. 페인 랩 어이 랩 아이 네, 아이돌 엑소 아닙니다. 엑소가 연구하는 엑소 줌에서 따온 엑소입니다. 엑소 줌은 무엇이냐면 세포. 세포. 임 임금님 할 때 임 안녕하세요. 오늘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. 못 오셔도 네이버 TV에서 생중계 하니까 네이버 TV로 봐주세요. 엑소 줌이야? 엑소 줌이야? 모르겠네요. 오늘 아직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지는 못 봤어요. 근데 궤도 오빠가 지금 3, 4회 전 토거 4회를 보고 있는데 많이 왔다고.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팬분들이 따뜻한 것도 챙겨주셨대요.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다 고맙다고 막 계속 잠깐 오셨을 때 칭찬을 감사합니다. 아라베 오늘은 개막식 때와 다르게 개막식 때는 조금 차분하게 왔는데 오늘은 귀걸이도 하고 오늘 바지를 입었어요.
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는 아니고 오늘이 처음이긴 한데 반응이 좋으면 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가장창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에 공개방송 또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피디님이 보고 또 해야겠군 하지 않을까. 저 여기 일산 킨텍스고요. 지금 과학창의축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이고 가장창 공개방송이 있는 날이에요. 잠시 후 2시부터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고요. 지금은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톡워 3-4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지금도 네이버 TV로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요. 아니요, 저는 과학에 원래 관심이 없었고 수학을 포기하기 이전에 과학을 먼저 포기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진짜 과학을 이렇게 배웠으면은 과학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이렇게 과학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게 재밌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하니까 네, 홍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요. 아, 네, 예전에는 과학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우리 과학자 두 분에게 아주 고급 네 고급 레슨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도 또 이번에 발표 맡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꿀잼입니다. 네,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이상한 댓글은 그냥 넘길게요. 네, 잘할게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